넘버원. 자자자. 네. 김프로. 네, 감사합니다. 그 넘버투 시가다 윤발형. 넘버쓰리 시가 우리 찬이. 넘버포 시가다 나름이 와. 시발 빼. 시발만 빼. 19로 해. 그럼 19. 내가 언제 시발했어? 나 19로 하다. 시발이라고 그랬어 내가? 아니 그 19로 했어. 어? 넘버원 시발, 넘버투 시발, 넘버투 시발 이랬잖아 지금. 아니, 카메라 있으니까 다 나와. 그댄 그대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 이거 하나 사자. 아름다운 몸 건강 잘. 무슨 바로 그 같은 스테이 포레스트입니다. 하지만 그런 있어, 표정은 따뜻해 오늘. 아 어쩔 수 없어. Hello. 해요. 언제까지나 함께. 뷰 좀 보자. 웃을 수. 아 이쁘다. 없게. 와야. 마음이 흔드는 대로 그렇게 가다가. 쉬고 싶어지면 멈춰라. 아, 아, 아주 이게 가제 가지보의 짭. 지켜줄 거야. 이보얼 짭 가지보. 때까지 조금은 아쉽게. 자 보세요. 넘차. 김프로 때문에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난 너무 좋아. 김프로가. 어 진짜? 아, 아 또 우리 직생이 형님이 또 한번 회포로만 좀 풀어주세요. 또. 네. 어. 아 너무 좋다고요. 아니 뭐야? 내 주위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모임 같은 데 이런 데도 하고 아 이런 단체 모임 같은 거 안 했었는가. 그치 그치 그치.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만나게 되니까 나쁘지 않고 좋더라고. 잘 흡수가 된 거네 이 모임에. 그 나는 이제 김프로랑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로 서로 이렇게 막 서로 댓글 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더라고. 그러면 아, 그 친구 누군지 궁금하다고 어디 사냐고 그러니까 프레시면서 한다. 소주 한잔 하자고. 어, 사실은 캠핑 전에 소주 한 두세 번 먹고 그렇고 나서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같이 간 게 백패킹이야. 나는 사실은 김프로 영상을 그때까지도 안 봤어. 김프로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 근데 뭐 혼자 막 카메라 어. 들고 막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 아침에 그래도 앞에서 해놓고 막 뒤에 갔다 뒤로 왔다가 막 그래서 저 쟤는 왜 저러냐 나 그때까지만 해서 나 그게 이제 몰랐으니까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 백패킹 갔다 와서 들어가 보니까 아주 그냥 어, 그 캠핑기에서 뉴욕에서는 저명이사더라고. 저명이사야. 아, 사실 그건 맞지. 어. 일단 처음에 만나니까 소주 한잔 해보니까 사람이 좋아. 술은 조금 약하지만. 그리고 자꾸 지 혼자 뭐 이런 혼잣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사람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 아니 무슨 혼잣말을 하고 있어. 아니, 나는 형 아니, 카메라랑 근데, 얘기하고 있던 거야. 아니 지금은 알지. 지금 나는 뭘 막 이야기해. 나 구독자랑 소통하고 있었다고. 그게 솔직히 말하면 추종자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 추종자인데 김프로 추종자가 사람들이 다 괜찮아. 다 우리 다 그런 사람들 아닌가. 그치. 다 이렇게 김프로 통해서 만난 사람들인데 그쵸? 김프로가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야. 그냥 미랄은 내가 썩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그치. 지금 얼마나 지금 네트워크가 좋아졌냐. 그치. 정말 좋은 사람 많이 만나고 정말 고맙고 정말 그 감사한데 또 이게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 아 그럼요. 저 또한 그게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도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쵸. 새로운 만남이 부담스럽고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만남이 부담스러운다기보다는 새로운 만남을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한 건 사실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김프로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중심을 좀 잡아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기서 중심을 못 잡아주면 자네가 중심을 못 잡으면 절대 안 돼. 아 그렇죠. 형들이 봤을 때 자네가 봤을 때 쉽게 싸가지 없네. 아 그렇죠. 아 맞아요. 거기서 끝나는 거지. 그리고 맞아. 예를 들어서 동생들이 봤을 때 저희 형 꿈대네. 끝나는 거라고. 그렇죠. 아무튼 김프로가 그래도 저는 잘한 우리 형님도 너무 고맙고 직생이 형
우리 바람 형님, 우리 바람이 너무 고마워, 진짜로, 개인적으로. 저는 매일마다 이런 아침에 일어나서 되게 함께 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아, 기름 때문에 기침이 나오네요. 아, 죄송합니다. 예. 캠핑은? 끊으시죠. 사랑이다. 아, 좀 잤어? 잘은 못 자. 바람이 뭐. 잘 잘 수가 있는. 아, 바람이 막 세게. 자다 깨다, 자다 깨다. 바로 누워가지고. 아, 그럼요. 백패킹도 좋고.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등산. 일단 저는 등산 해야 되잖아요. 너무, 네. 야, 그러면 내가 저기 억정을 한다면 목장은 그냥 자기 배낭만 메고 가면 돼.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말 좀 해줘봐. 이런 사람은 가자 가자 그러면은 아니 빼는 사람이고 업어줘야 된다. 그냥 왕따 시키려고 그러면 따라가는 사람이야. 지게로 메고 가야 돼. 어 가서 내려놓고 앉고 오면은 고려장인 거고. 내가 형 캠핑을 많이 사람들 해보니까 캠핑은 절대 누구나 같이 가자 가자 그러면 안 돼. 그것은 본인이 원해서 와야지. 이 사람을 막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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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그 사람이 오면은 그러면 내가 다 해줘야 돼.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점심 저녁도 차려야 되고 뭐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느낌인 거야. 나중에 이럴라고 나 데려왔냐고. 맞아. 그런 것도 되게 쉽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아,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캠핑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이래가지고, 경험해보신다. 그러면은, 오케이, 같이 갑시다. 이거가 바람직한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캠핑 가자. 정말 재밌어. 이래서 데려오는 건 내가 볼 때는 아니라고. 그래. 그분은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야. 캠핑에 대한 거. 그러면은, 데려가는 사람도 힘들어. 그치, 맞아. 우리 다 알잖아. 어떨 때는 침낭도 없다 그러지. 그치. 에브리티 다 우리가 준비를 다 해주고 다 해줘도 나중에 돌아오는 거는 그때 너무 힘들었었다라는 말밖에 안 되면 내가 기운 빠져. 그치. 그게 이 캠핑이라는 거에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면은 내가 같이 갔을 때 해줄 때 고마움을 느껴요. 당연하지. 고맙습니다 하는데 그냥 초대받아 온 사람은 그건 몰라. 그런 고마움에 대해서. 밥 하나 그리고 뭐가 거? 불편한 거를 더 자기 힘든 거에 대해서만 먼저 얘기를 하지. 나중에 그 사람이 혼자서 독립해서 캠핑 가보면 그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야,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준 거구나. 해줬구나. 근데 뭐 자네야 뭐 어차피 자네랑 캠핑 오고 싶은 사람들이 한번 줄을 뭐 몇백 명이 서 있는데 굳이 아유 몇백 명까지는 안 되고 한 40m 정도밖에 안 돼. 40m 총 갖고 왔어? 총 갖고 왔어? 싸버리게 기프로는 싸버리고 나 깜빡하려고 그러는데 기프로랑 같이 하면 재밌지. 아 그럼 나도 재밌지만 결과적으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그 하나의 추억이 되는 것도 있어. 아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은 또 우리는 지금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2의 추억 유튜브에 맞아. 올라가잖아 영상으로. 또 보는 재미가 또 소소하고. 그것도 있지. 그렇잖아. 있지. 같이 함께 만들면. 다른 사람들 하는 것도 보는 재미. 그럼요. 그런 거 있는데. 아, 머리도 깎고 왔잖아. 그러니까 이발하고 오셨어. 내가 이발해야 돼. 유튜브 나오려고. 캠핑은 끊으시지 사랑이다. 아 빈가루까지. 빈가루 갖고 왔어? 아니 근데 너무 철저하니까 무섭다. 그러니까. 약간 인간미가 없지 않아? 이 사람의 조심해라. 뭔가 살짝 시작 근접해야 되는데. 뭔가 빠져야 되는데 다 있어. 맛이 없을 수가 있나? 이게 맛이 없으면 이상한 거지. 그럼, 김프로 뉴욕 바람 형 저기 우리 새 멤버로 넣어야 되나? 한 명 구하고 있었잖아. 아니, 가리비 밑으로. 근데 가리비 나 근데 조건이 있어. 가리비 밑으로 왔지. 우리 들어온 순서야. 아 군번이야? 네. 우리 군번이야. 짬밥이 아니라 군번이야. 군번들. 그럼 가리비가 많이 갈비진 않을 거예요. 아니야. 지금까지 당했던 거. 몰라 겁나 갈고 있지. 너 몰라. 저런 애들이 다 존나 갈고요. 그렇지. 하도 김프로한테 갈굼 당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그냥 괜찮아. 지금 여기서 먹으면 돼. 네. 진짜 맛있어. 미쳤다. 진짜. 야, 진짜 맛있다. 미연 넣었어요? 미연 안 넣었는데. 미안. 저는 캠핑 와서 이렇게 뭐 먹게 했던 거가 영상 봐야지 기억이 나지. 그렇지. 거의 필름이 반 정도 끊긴 상태에서 거의 그래 시원한 상태에서 나는 그러니까. 솔직히 캠핑에서 그렇게 막 그 필름 끊기더라도 맞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 많진 않아. 왜냐면은 나는 어쨌든 이 그걸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정신을 차리려고 내가 걸레는 거 저기 우리 여기 저기서 그랬지. 저기서 필름 끊겼지. 라면 사건.
아, 그때? 로말랜드. 우리는 형이 호스트였기 때문에. 내가 호스트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맘 놓고 마실 수 있는 거고. 너무 맘 놓고 마셨어, 그때? 내가 만약에 호스트였으면 안 마셨어. 맛있게 먹었잖아. 아무튼 맘 놓고 마셨어. 그러는 거야? 이거 봐. 이거 처음 봤어. 그랬어? 키프로가 기억을 잘 기억한다고 착각을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뭔데? 왜 지가 편집한 영상을 보니까 아 기억한다고 착각을 하는 게 착각을 하는 거지. 착각을 하는 아, 그거 맞는 말이다. 어, 맞아. 생각이 안 나도 그거 보면 다 나와. 그것도 지우면 되고. 그러니까 영상의 증거를 이거 다 지워버리는 것만 되고. 보는 거고 이런 거 지운다 이게 없다 이거지. 키프로와의 캠핑. 이게 편한 마음으로 이 사람이 편해야 돼. 거기가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 오면 이제 서로 이야기도 집중되고. 그치. 너 좋아하는 동생들이잖아. 또 얼마 이쁜 동생들이야. 아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막 갑자기 먹다가 갈 사람도 없고. 가봤자 옆에야. 그러니까 가봤자 옆에야. 그러니까 집중도가 있어서 좋고 또 맛있는 것도 훨씬 더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캠핑은? 캠핑은 김프로다. 아 이것도 새로운 또 그 하나의 거네. 캠핑 와서 술 마시면 삐질 수가 없잖아. 왜? 혼자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니 가도 속이 상해도 그냥 참고 마셔야 돼. 참아야지. 참아야 돼. 그래서 마음도 한번 내가 꼬라지 피우려다가 하다가 내 차가 올게. 마음도 넓어지고 택시 올 수 있나? 더 착해지고 삐져서 갈 수가 없어. 여자들도 그 성격도 있고 다들 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이거 누가 뭐 착하다 더 나쁘다 이걸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못 이겨 우리 아이프라. 어떤 부분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려. 아, 그거는 진짜.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 그거는. 그거는. 끝난 거야. 그건 맞아. 끝이지. 그거는 끝이다. 우리 아이폰은 내가 리스펙하는 위너. 위너야, 위너. 그럼. 위너. 그럼 그거는 근데 그런 뭐, 부분은 형수가 진짜 1등이다. 지금 10, 4년을 이렇게 살고 있는 자체가 대단한 거지. 이겼다, 형. 매라고. 형, 그래. 이건 이겼어. 인정해줘야 돼. 아, 그거는 내가 나이팅기죠. 나이팅기라고 했죠, 그, 옥장훈 인정? 인정하지. 노벨, 형 인정? 노벨 평화상 테레사 수녀님. 아니 이거 인정이잖아. 아니, 거의 우리 뉴욕그레 TV 특별 며느리상. 같이 우리 특별 며느리상. 아. 저기 수상 소감. 영상 편지 한번. 영상 편지. 그동안 고마웠다고 잠깐. 영상 편지 한번 써요. 야 벌써부터 울지 말고. 야 울지 마. 눈물 나지. 소주 좀 들고. 코끝이 빨개졌어. 영상아 고맙다. 나랑 이렇게 살아줘. 내가 남은 인생 잘해볼게. 같이 열심히 살아보자. 준비한 사람인데. 눈물 나네. 나도 그랬어. 안에서 큰일 날 뻔했다. 아니 25주 캠핑은 끊어지지 사랑이다. 찬이 형이 랩을 잘해. 꼭 노래방 가려고. 꼭 노래방 가려고. 야, 이 형 딱 외모 봐봐. 야, 씨, 형도 잘하잖아. 형 잘하는데, 이, 새끼. 이 형은 쇼미더머니야. 아, 이 친구도 잘하잖아. 아, 형도 잘하지. 아니, 뭐, 꼭 하나씩 빼네. 찬이야, 존나. 이 사람 거 하나 빼고, 이 사람 거 하나 빼고. 어쩌라고. 아, 나 진짜 미쳐. 잘못 건드렸어. 잘못 건드렸어. 아, 자꾸 예민한 데를 건드리네. 야, 됐다, 야. 이번에 한번 배를 하자. 배를 랩으로? 랩으로 랩배를 한번 시작하세요. 자 그러면 프리스타일 가능합니까? 오늘 말고 프리스타일 지금? 가능해? 지금? 아니 한번 해봐. 아니, 랩배를 해봐. 아니, 랩은 프리스타일이지. 아, 우리 때는 랩 프리스타일 우리 없어. 우리 때가 어디가 있어. 랩이 프리스타일이지. 여기는 준비됐잖아. 여기는 준비됐잖아. 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니 얼굴 이렇게 만지는 거 자네 지는 거야. 형 진 거야. 그래서 랩 프리스타일 가능함. 잠깐만. 안 가능함. 잠깐만. 잠깐만. 자, 건배. 자, 건배. 일단 건배하고. 건배, 시간, 그 시간 줄게. 아, 생각 시간 줄게. 야, 졌다. 아, 그래. 아이씨. 형은 노래 더 잘하지, 그랬지. 노래를 더 잘해. 아니, 뭐, 그럼 찬이 노래 못해? 찬이 노래 잘해. 아, 형, 뭐, 누구 편이에요? 나는 공정한 거야, 공정한 너무 거야. 그 싸움을 붙인다, 동생들끼리. 네가 시작했잖아. 자네가 시켜놓고 나한테. 네가 시작했잖아. 이 새끼 나쁜 새끼 아주. 아들 진짜 이한우 같은 놈이야, 이 새끼 아주 그냥. 오늘 뉴욕 바람이 때문에 너무 진짜 호화스럽게. 아, 이런 캠핑이 어딨어. 우리 어렸을 때 그 토마토에다가 설탕만 둘러서 모두 마셨는데. 어디 갔어? 들어가가지고. 다시 하자고. 반갑습니다. 아, 좋습니다. 에이씨.
얼수가 아니라 영차. 얼수는 또 뭐야? 아, 올드하다. 아니, 형의 좀 음식 선택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아니, 그러면 그 얘기 좀 해줘.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저기 그 뭐야, 아무리 그 저기 가져올 음식은 순수 한식보다도 더 맛있는 한식. 아, 그리고 그러니까 순수 한식은 아니었다. 순수 한식은 아니, 이런 식으로 태클 걸지 마시고. 아니, 아니, 형님. 그러니까 순수 한식보다 맛있는 한식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접해보지 못한 한식.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쭈삼도 먹어보고, 그치. 오삼도 먹어보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먹어본 것 중에 맛있었다. 그러니까 아구찜에서 아구를 대신한 삼겹살이 그렇게 너무, 마실 수가 없다. 너 이거 영상 어떻게 편집하라고 그래? 너무 길어. 이거 알았어, 아무튼 음식 평가하는데 그거 3분을 소유하면 어떻게 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짧게 해. 그러니까. 짧게 짧게 형님. 자, 다시 컷. 내가 잘해. 아니, 근데 사실은 김프로가 다 한 거 아니야? 아니야, 몰래가 몰라. 아니, 그래도 많은 부분에 70% 이상 김프로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고. 아니, 당연하죠. 나는, 형, 시스템을 만들었을 뿐, 나머지는 다. 제일 그걸... 중요한 게 시스템이야. 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았다고. 내 말이 그래도 캠핑은 김프로가 그랬잖아, 내가. 그러니까. 아니, 내 말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 자네를. 앞으로. 아, 존경하는, 동생이라도 존경하는. 아니, 아니, 별 말씀은. 어떤 면에서 자네한테 내가. 고맙다. 자네한테 내가 또 싫은 식으로 하고 그러잖아. 근데 내가 좋은, 내가 좋은 면 좋다, 이 말이야. 난 진짜 고마워. 우리. 그래, 고민이 있잖아. 차라리 내가 어떻게 말이 이렇게 만난 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알지? 그럼, 뉴욕타임스 어떻게 봐. 그게 중요하단 얘기지. 맞아. 정말 나도. 정말 그게 중요해. 자네가 그 플랫폼을 만들어본 게 중요하단 얘기지. 그렇지. 캠핑 플랫폼을. 또 근데 그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함께 해주고, 다 이렇게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게. 다 모두 다 사신 성인으로 함께 해준다는 것도 중요하지. 진짜 중요한 거야. 그건 좋고.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캠핑 모임 중에 어떤 한 명이 에베레스트를 갔다 왔을 수도 있어. 그리고 정말 그냥 프로 뭐 알피니스트 있을 수도 있어. 그 사람이 거기서 뭐 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하자. 우리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여기서 나는 그러니까 김프로가 추구하는 걸 내가 좀 조금 이해를 같은데 뭐냐면은 누가 잘났고 누가 장비가 좋고 누가 어떤 히스토리가 많고 누가 돈이 많고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김프로가 추구하는 난 그 부분을 나는 리스펙트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뭘 하든지 간에 김프로 자기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볼 때는 김프로가 나는 김프로한테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 이걸 비즈니스적으로 해서 본인도 베네핏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베네핏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뭐 스폰서도 받고 이 정도 되면 이 친구는 그걸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왜냐면은 본인이 그냥 자기 돈 쓰면서 하는 걸로 아직까지 생각해. 근데 그건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그 정도로 뭐 그런 욕심이 없어. 욕심이 없고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욕심이 있어요. 나 진짜 욕심이 있어. 이 모임, 형같이 좋은 사람들. 구독과 다른 사람들. 좋아요. 알잖아. 우리, 그, 저기, 만 명 되면은, 만 명 되면은 우리가 단체 캠핑, 그 집행부에서 모든 것 다 쏩니다. 집행부. 한우로, 술까지 다. 그거 안 될 거 아는 걸 지금 쏘는구나. 만 명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알지. 그 뜻이 아니라. 한우가 아니라. 한우. 만 명 되면 우리가 다 하지. 네, 다 합니다. 뭘 다 해. 한우가 아니라 미국이니까 한국 갖고 올 수 없고. 한우가 아니라 저기. 자, 블랙 앵거스. 오케이. 블랙 앵거스. 내가 거기. 형이 술. 오케이. 너가 음식.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이렇게 만 명 되면 하겠습니다. 몇 명을 초대하겠다고 그래서? 만 명을 초대한다는 얘기지. 만 명을 초대한다고? 만 명을 주겠다는 얘기지. 형, 그거 함부로 공약 거는 거 아니야. 저, 오케이. 그러면 만 명이 오는 게 아니고. 근데 진짜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자, 들어봐. 그럼, 오케이. 아니, 5천 명. 노노노노. 5천 명. 100명. 100명. 이미 너무, 뭔 지금 새끼야, 벌써 1,100명인데 무슨 100명이야. 아니야, 초대를 100명으로 한다. 노노. 그 중에 선별해서. 노. 아니, 초대는 아니고. 구독자가 이미 1,600대인데 뭔 소리야. 잘했네. 5천 명 갔을 때. 오케이. 5천 명. 5천에서 한번 하자. 5천에서. 5천에서 한번 하자. 5천에서. 5천에서 한번 하자.
따라서 구독자가 한국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치, 그치. 자, 5,000명 달성 기념으로 해가지고 한번 하자. 이거 5,000명 달성 기념으로 해서 오실 수 있는 분. 야, 나 돈 쓸게. 쓰자, 우리 운동하자. 아유, 쓴다, 이거 뭐. 아유, 오케이, 고마워. 고마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그때 어쨌든. 담배 내가 한 1년 끊을게. 아, 뭐, 끄지 뭐. 캠프로와의 캠핑. 맛있어. 파소스하고 맛있어. 뭐, 몸이 좋아졌어? 아 아니야. 아니, 왜 그래? 김프로 의지력이 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보면서, 아, 김프로가 되게 성실한 사람이구나라고 난 깨달았어. 언제 시작했어, 그거를? 이제 11월 중순 좀 넘어서, 11월 20일? 그때쯤 시작했죠. 한 달 조금, 네. 한 달 조금. 두 달. 이제 두 달 했는데, 두 달 조금 안 됐는데, 두 달. 정말. 11월, 아, 12월. 거의 한 달에 3, 4일 빼고는 거의 지금 두 달 동안 계속 다닌 거예요. 나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하고, 뭐든지 하면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아, 느꼈어. 아 그래서 또, 내가 그런 건 또 김프로한테 좀 더 배워야 되겠구나. 아유 별 말씀을. 그런 생각을 해. 너무 좋게 봐주셔서 그렇고. 어떻게 뭐 영상 이 정도 뽑으면 아, 다 뽑았어? 어? 대본대로 하라니까. 아, 나는 우리 그래도 직생이 너무 고마운 게 사실 내가 우리 직생이 형이 힘든 거 알아. 근데 내가 일부러 더 형한테 맨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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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거든. 사실은 그래도 형이 어떻게든 따라주려고 그래. 애만 고마워. 진짜로. 그치.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형한테 얘기했어. 형, 형한테 술 마시러 가자는 사람보다 운동하자 하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다. 100% 좋은 사람이다. 당연하지. 진짜. 어? 당연하지. 그러니까 무조건 당연하지. 따라와라. 나는 농담적으로 얘기했지만. 계속. 진짜야. 계속 나는 그 진심을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운동에 대한 그런 거는 내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게 단순하게 너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보여줬어? 아니, 내가 뭐 아직 이런 게 없을 때 뭐 그래 말해. 아니. 너가 하는 행동만 봐도 괜찮아. 근데 아, 진짜. 아, 힘 줘야지. 그리고 그, 김프로가 약간 좀 어깨가 말려있던 게 이제 아, 쫙 펴져가지고 어깨가 확실히 넓었어. 내가 아, 그래서 어깨 넓어진 거 보고 깨달았지. 아, 거리부터 달라졌어요. 어깨가 다리가 벌어졌어. 머리가 큰 게 아니라 어깨가 좋은 거였다. 아, 내가 머리가 그러니까, 큰 게 아니었어. 머리가 큰 게 아니라 김프로가 머리가 큰 게 아니라 어깨가 좋은 거였다. 아, 그러니까 운동을 함으로써 얻는 게 너무 많아. 그치. 진짜. 뭐냐면은 이게 솔직히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 헬스장 가서 운동해서 뭐 건강해진다. 이건 누구나 1차원적으로 아는 사실이지만 부수적으로 오는 것들. 두 번째, 정신적으로 건강해져. 기분이 너무 좋아. 상쾌하고 이게 스트레스가 없어져. 딱 하고 난 다음에 나올 때 그런 성취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뭘 해도 되겠다는 그런 자신감, 스트레스 같은 것도 해소가 되고 더불어서 정신적으로 건강해져. 건강해지면 어떻게 좋아져? 가족이 좋아지는 거야. 진짜로. 그러면서 내가 자존감이 높아져. 맞아. 맞아. 진짜로. 그래서 그냥 세 달 해가지고 그 정도 됐으면은 아니 근데 나는 오해하지 말라. 운동 꾸준히 했었어 나는. 그러니까, 다만 알았다, 이제 무산소를 요즘에 아니, 알았다고, 시작한 거지. 알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세 달 다녔고 했으면 한 2년 다녔던 뭐 그런 상황으로 다 승천을 했네. 아 그래서 우리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님들도 아 뭐 처음부터 막 무리한 운동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간단한 이렇게 걸음걸이부터 본인한테 맞춰서 그러니까 난 솔직히 김프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대단해. 3년 전에 그 4년인가? 그 어디야 스토커 가가지고 했을 때는 이랬어. 그랬어. 아, 따라줄까? 어우씨, 씨. 이런데도 유튜브를 하네. 또 너무 또 감사한 게 그렇게 보다가 또 모임이 있어서 알게 되고 내가 또 이렇게 또 김프로랑 같이 또 캠핑 오게 되고 내가 이게 내가 참 찬이를 인연이. 만나고 형을 만나고 가령은 그럼. 안 그래도 형. 이건 부수적인 거야. 그치. 너네들을 내가 못, 너나 형이나 못 만났어. 그치. 안 그래? 그치. 내가 큰일 했어. 가림이도 그렇고, 내가 못 만났지. 형, 솔직히 만나. 진짜 큰일 했지. 이렇게 다 외로운 사람들 또 만나게 해가지고 또. 아, 외로웠지. 외로웠어. 외로웠다고. 캠핑이 외로운. 외로웠어. 캠핑이 외로운.
외로웠는데. 아, 외롭긴 없지. 야, 형이 외롭다고 봤냐? 아니, 뭐 그런 뜻은 아니고. 아니, 우리를 뭐 그냥 외로운 걸로 하는 거 말하세요. 사실은 또 우리 또 다들 보면은 또 플러싱에서 한 자락씩 하시는 분이니까 또 외롭진 않았을 거야. 바빠. 하지만 다 바쁜데. 또 이런 새로운 즐거움, 새로운 만남. 아, 너무 좋아. 아, 그런 건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좋게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 더 좋은 시너지가 발휘하고 앞으로 또 더 기대되는 그런 만남이 있으니까. 넘버 원. 자자자. 김프로. 감사합니다. 넘버 투 시가다 윤발형. 넘버 쓰리 시가 우리 찬이. 넘버 포 시가다 말이 말하고 해. 시발 빼. 시발만 빼. 19로 해. 그럼 19. 내가 언제 시발했어? 나 19로 하다. 시발이라고 그랬어 내가? 아니, 맞았어. 넘버 원 시발, 넘버 투 시발, 넘버 쓰리 시발. 이랬잖아 지금. 카메라 있으니까 다 나와. 미안합니다. 아니, 나도 나이가 그래도 적은 나이 아니잖아. 사람도 많이 만나. 그럼 내 모레면 이제 근데 좀 이제 60인데. 아야! 아왜 시발 그래? 아, 그 시발은 좀 그런데. 아니 우리 친구도 안 됐는데. 형 나도 시발은 안 해봤다, 그지? 오늘 많이 마셨어요. 오늘 지금까지 보니까 소주 15병 마셨습니다. 예, 우리 형님들. 아, 정말 오늘 진짜 찐한 동기 캠핑.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캠핑은 김프로다. 뜨거운 그런. 아, 돌. 아, 돌. Already. 구독과 좋아요, please. 캠핑 is 김프로. 아, 낯가지러워서 그 드디어 끝에 TV 오정 괜찮아? 그럼 다 써? 괜찮아. 아까 민이랑 카톡 하는 거 같더구만. 민이가 카톡 왔길래. 아이, 왜 깍지 끼고 그래? 둘이 잘 거야 같이 오늘? 아, 같이 하긴 여기서. 아니 뭐 그땐 그대일 수밖에. 아, 진짜 오늘 우리 형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영상을 살릴 수 있을 게 있을까? 아, 다 삐삐 처리하고 다 컷해야 될 것 같아. 공개 캠핑에서 먹는 라면은 이 맛은 우리 그 후다맛에서 먹는 그런 거 생각하나? 바람용이야 진짜 깍두기 꽃박스 진짜 맛있어. 그렇게 가다가 아, 쉬고 싶어지면 와, 멈춰라 하늘을 보라. 아, 이게 형님 오실 때문에 내가 아주와 나 아이스박스에 다 넣어. 지켜줄 거야. 넉넉해질 때까지 조금은 아쉽게. 오늘 진짜 진짜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눴고요. 지금 몇 시야? 지금 12시 5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새벽 5시. 예. 잘 못 잤습니다. 우리 형님들 대단해. 지금 소리가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옆에 텐트 코 고는 소리가. 제가 지금 짐작하기는 우리 직생이 형님이 코를 많이 고는 것 같은데. 아, 정말 저희가 잠을 못 자게 해서 가지고 조금씩 정리하고 잘 가시면 이제 출발하려고. 네, 지금 새벽 5시 51분입니다. 5시 51분. 네, 지금 대충 정리하고 어제 못 먹은 깨장. 깨장.
어제 바람 형님이 진짜 너무 많은 음식을 해주셔가지고 이걸 못 먹었어 저희가 배불러가지고 진짜 달아나는 맛이네 진짜. 아 그냥 가기 때문에 진짜 맛있어? 바로 해장돼요 진짜? 아, 네. 괜찮냐?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체크아웃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형님들은 좀 더 천천히 오시는 걸로 하고 저희가 또 이제 또 아침에 또 아니 오늘 일요일날 할 일이 좀 많아서 아 이게 좀 아쉬워. 어쨌든 이렇게 저희는 대충 다 정리가 됐습니다. 직생 형님 일어나셨는데 마지막 한마디만 해줘. 아 예. 하여튼 오늘 즐거웠습니다. 여기 너무 좋고 괜찮았습니까? 네 너무 좋았어요. 자주 보셔서 안 춥게? 예. 동계 캠핑 앞으로 또 할 거다? 해야죠. 아 예, 좋습니다. 이제. 춥진 않고 그러니까 재밌었잖아 어제 우리도. 오늘은 진짜 안 춥네. 아니, 너무 재밌었어 진짜 덕분에. 예, 우리 직생 형님하고 우리 윤발 형님하고 바람 형님 다들 지금 주무세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오늘 부탁드리고. 네, 아 너무 재밌게 재밌었어? 네. 그리고 오세모님 이번 캠핑 좀 아쉬울 게 많을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없는 걸로 편집 해주세요. 목소리도 네. 봤어 아직 보니까. 아직 안 살아났어 완전. 이 워튼 스테이 포레스트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꼭 한번 여기 오셔가지고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트! 그럼 들어가고 우린 내일 봐. 운동하면서 오케이. 네. 네. 아...